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지금, 음, 파이널 실전 훈련하고 있고, 또 파이널 코드로 정리도 열심히 피드백 하면서 잘 하고 있겠죠? 네. 믿어도 됩니까? 네. 그것도 확인할 겸, 아, 여러분들이, 어, 이 이제 모의를 치르면서 너무 사설이잖아. 선생님 모의도 사설일 뿐이거든. 그런데, 어, 이 사설모의 점수에 너무 이렇게 일일비 하는 거야. 음.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 어, 그래서 점수가 안 좋으면 어, 상처받고, 어, 사실 그냥 사설모의 뿐일 때, 어, 물론 어, 점수가 안 좋은 것에 대한 올바른 반성을 해야죠. 당연히 반성을 해야 돼. 피드백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해보고 그걸 보완해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서 자꾸 약점을 찾아내는 거고, 약점을 보완하고, 그러면서 내 실력이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 어 그렇게 여러분들 항상 점수가 나쁘면 야 오늘은 배울 게 많구나 이런 긍정적인 자세 점수가 잘 나왔으면 음, 오늘 내가 잘했네 한번 칭찬해 주고 어 그렇게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면 돼 근데 어, 이상하게 그지 주눅 들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막 그지 어, 짜증 나고 그지 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나쁜 생각 하고 안 좋은 생각 하고 부정적 생각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 그러지 말라고. 네,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어, 선생님 이제 드디어, 어, 모의 완료를 다 지었고요. 음, 제작은 이제 완료가 됐어. 그래서, 이 모의를 보고 또 난도에 대한 또 오해를 또, 그지. 아니, 그냥 근거도 없는 자꾸, 어, 어디 막, 그지. 이상한 소문들 막. 근거 없는 소문들에 여러분들 또 휘둘리고 그러잖아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제 어, 아무래도 수능이 가까워진 시기에 내가 어, 오늘은 선생님 좀 그래도 합리적인 난도를 풀고 싶고 오늘은 조금 어려운 거 풀어보고 싶고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서 하면 좋잖아 어,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모의 그동안 맞는 거에 어, 정확하게 어, 좀 어, 데이터를 가지고 안내를 드리려고요 난도에 대한 난도를 그래서 여기서 이미 적어놨습니다 자, 올해 선생님이 시즌제로부터 어, 시즌1, 시즌2, 계획했던 대로, 그리고 또 스페셜이 나왔어요. 네. 어, 그래서 총, 어, 10개, 12개죠. 어, 총 12개. 그러니까 시즌1부터 1, 2, 3, 4, 5, 6, 7, 8, 90에서, 어, 그리고 시즌 제로 따로 1, 2로 해서, 어, 나와 있고요. 모든 문항들이, 어, 다, 뭐야, 선생님이 새로 제작한 문항이고, 그리고 전부 다평가원 발문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그 키가 반드시 문제 안에 문제 안에는 어떤 표현을 보고 단서를 잡아서 어~ 행동 영역으로 문제를 풀수 있게끔 구성이 돼 있어요 어~ 그니까 러 결국 문제가 음~ 낯설어서 어려울 때 그걸 그 위기를 해결하는 건 문제 밖에서 찾는 게 아니고 어~ 그걸 막 스킬적으로 어~ 교과서 배운 적이 없는 내용 영역적인 그지 어~ 그런 외적인 요소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문제네 그지 그냥 너 뭐야 넌뭐니 정의를 묻고 관계를 따지면서 교과서에서 비, 어, 배운 기본 내용만으로 푸는 거야. 어, 기본 내용만으로 다 풀린다니까? 어, 그런 합리적인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어떤 단어는 선생님이 뭐야? 오, 욕심을 냈어.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시험도 있고,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스펙트럼을 좀 넓혀본 거고요. 그 기준을 선생님이 1컷을 기준으로 82점부터 2점 간격으로 한번 배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요 기준은 일단 미적분 기준이야. 아, 그러니까 학통은 여기다 4점씩 플러스하면 되고요. 어, 기하는 1점 또는 어, 1, 2점 정도 플러스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그래, 가장 어려웠던 해차야. 시즌절의 해회차 어우, 시작이었잖아. 음, 그죠? 그리고, 어, 시즌2의 2회차가, 어, 현장에서도 까다로운 해차였어요. 어, 나머지들은, 어, 사실 수능이, 선생님은 지금, 아마도, 그지, 수능이 이 범준의 범위에 서 나올 것 같아. 어, 그지? 조심스럽게 보건데 아마 이게 좀 합리적인 난도가 아닐까 어, 그래서 구평에 대한 어떤 변별 없음을 변별을 가미했을 때 목표는 여기에 두고 할텐데 다만 이제 그 결과 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알겠죠 어, 그래서 어, 살짝 했는데 뭐 실제로는 뭐 그냥 후 내려가고 뭐 모르죠 네 어, 모르죠 그 결과는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요정도 단계라고 생각하고 연, 연습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 시즌 1까지가 좀 그래도 난도가 있는 편이었어요 그지 왜 아유 훈련해야죠 강하게 훈련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즌 2는 좀더 합리적인 난도로 어, 그래서 어, 딱 적당한 수능의 난도가 이렇게 될것 같다 그래서 기준이 그렇게 잡혀져 있고요 요거 구별해 주시고 그리고 스페셜 역시나 처음에는 굉장히 어, 무게감 있는 문제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 그래도 합리적인 난도를 낮추려고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많은 그제어 검토작업, 개비작업을 하면서 문제를 새로 바꾸고 제작하고 해서 어, 최종본이 나왔고 어, 그래서 그래도 어, 뭐 쉬운 건 아니야 어, 쉬운 건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합리적으로 딱 그지? 어, 어 적어도 1등급을 맞는 애들이라면 요 정도 점수는 나와야 될것 같다 라고 생각한 어, 그겁니다 그치? 그래서 그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 두려워하지 말고 뭐 이런 거 시험 봤는데 점수가 너무 안 좋아 아, 괜찮아. 그런데 1위 엘비 하지 말라고. 사설 점수일 뿐이에요. 그죠? 어, 그니까, 어, 그냥 배울 게좀 많았네. 왜냐면, 강의, 해설 강의 들어보면,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맞거든. 어, 이게 이렇게 좋은 문제였는데, 내가 태도가 바르지 못, 못했구나. 이런 걸 반성하면서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야. 새로 태어나는 거야. 그럴 수 있거든. 어, 어 그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누가 최선을 다하는가? 마지막까지 누가 1분 1초라도 아끼면서 공부하는가? 그게 수능 점수에 영향을 많이 끼칠 거야.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네. 그러면 또 다음번 캐스트에서 또올 거야. 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